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파리다방이라고 아세요? 파리다방? 그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의 이웃. 네. 요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많아서. 아, 그 많대요? 네. 네, 요즘에 너무 지금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. 진짜 아직 우리 집에 없는데. 파리나방이라는데 개가 혐오를 받고 미용을 받지만 개가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추워지면 또 가세요. 그리고 개를 또 비누물만 끼얹어도 개가 죽어요. 그러니까요. 물 한 방울 잘못 맞으면 가신단 말이에요. 네. 그게 이제 접니다. 파리나방 같은 게. 그렇답니다. 파리나방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자기들 목숨이 되게 파리나방보다 훨씬 더 센 줄 알아요. 이게 계속 예,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게 나갈 때는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. 이 방송이 나갈 때는. 네.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뉴스를 봤는데 뭐 네. 검찰들끼리 싸운데 이게 무슨 일이지?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이 뉴스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팔로잉을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뭔가 올 것이 왔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. 네. 두 종류의 분들을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해야 되죠. 네.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이제 충돌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채널A 기자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씨라고 있어요. 네. 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관련 의혹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이거 제가 가지고 저 시사 아저씨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묻고 싶어요.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은 얘기해도 되나요? 뭐 기사에 다 나오니까 네, 그런가 봐요. 이동재 기자의 이름은 얘기해도 되나요? 그것도 기사에 다 이모 기자라고 나와가지고. 그죠. 아니 최초에 네. 보도할 때는 채널A 이동재입니다. 이러고 끝났는데 네. 우리는 이름을 얘기할 수 있나요? 없나요? 몰라요. 근데 여러 가지 송사를 이제 고려해서 그런가 봐요. 네, 왜냐하면은 뭐 이동재 씨가 뭐 이제 그 얼마나 그 혐의를 어느 정도로 뭐 적용을 받아서 범죄자가 될지는 네. 아직 이제 모르는 거고. 아니 그러면 그 경로를 물어본다잖아요. 그 기자가 이동재란 건 어떻게 아셨나요? 네, 이동재란 거 어떻게 알았냐? 네. 네, 그냥 뭐 유시민 씨가 얘기하더라고요. 그런 말은 되겠네요. 네, 그냥 막 남에게 책임을 미뤄야지. 유시민 씨가 얘기해갖고 내가 알게 네. 됐죠. 그 뭐 우리가 아는 걸 모를 순 없으니까요. 아, 유시민 네. 기사장의 정의에 의하면은 모르모트가 아닌 사람. 볼드모트. 아, 볼드모트가 아닌 사람. 네, 모르모트는 네. 나고.